이구아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하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구아사입니다. 다 들으시죠? 작년에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저희들이 그 2세대 윈도우즈 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2년 전쯤에 저희들이 그 윈도우즈 라이브 에 대해서 브랜드 소개를 드렸고,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한테 3자가 담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. 저희들이 버전 3 정도가 되면은 뭐 산에 정상이 온다고 가는 게 있을 때 거의 정상에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직까지 약간의 그 정상이 올라갈 부분은 남았긴 하지만은 버전 3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전으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구현을 다 끝냈다. 그리고 사용자들,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파트너들을 통해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로서 다가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. 저희들이 올해 7월달부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그 컨슈머 관련되는 사업 부분하고요. 그 다음에 온라인 관련되는 사업 부분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컨슈머 앤 온라인 사업 본부로 새로이 탄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즈 컨슈머, 윈도우즈 모바일 쪽, 그리고 온라인 사업 관련되어서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부서 추천하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이 보신 장표인데요. 왼쪽에 소프트웨어, 그리고 오른쪽에 서비스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.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운로드.live.com에 들어가시면 지금 베타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. 이 클라이언트 버전은 미국 시간으로 12월 9일에 전 세계에 다 동시에 로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풀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. 지금은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보시는 웹 서비스들은 지난주 초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역시 릴리즈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메일이나 홈.live.com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메신저와 연동되는 클럽 기능들이 이미 오픈이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메신저를 맡고 있는 이소영 차장이라고 합니다. 저희 잠깐 저희 지금 이 느낌이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되는 점 죄송한 생각이에요. 세팅 그래서 약간 조금 느림이 있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은요, 저희 그 download.live.com에 가셔서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를 선정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메신저 서비스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은 이번 웨이브3에 많이 삭제를 해서 좀 속도를 많이 빠르게 하였습니다. 잠깐 보면 제가 그냥 공개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이런 윙크한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윙크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주원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윙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윙크가 공개 사진에 바뀌는 게 보이죠?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서 웹캠 사진으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제 인사 제 걸 한번 만들어볼게요. 동영상 촬영을 잠깐만요. 제가 그걸 놓쳤는데요. 다시 여기서 반갑습니다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면 공개 사진이 이렇게 공개 사진이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실제 제 그 애니 공개 사진에 들어가게 됩니다. 뭐 이런 형태죠.
이번에 웨이브 3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이죠. 그래서 홈라이브.com은 그 메신저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의 온라인 액티비티와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. 메신저처럼 상단 스킨을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. 개인화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. 그리고 우측에는 추억이 담긴 그 유럽 여행 사진이나 뭐 강아지 사진들을 넣어서 뭐 제 홈다운 개인화를 꾸밀 수 있어요.